자, 이제 오늘 12장인데 한번 해석을 해보시죠. 자왈 3년하게 불지어곡을 불이득이 아니라. 3년 동안 공부를 한 거지. 학습한 거니까 3년 동안 배움에 불지어곡을. 이 곡자는 녹봉이야. 지금 말하면 월급, 봉급, 연봉. 이게 이제 그런 걸 나타내는 곡자예요. 원래는 곡식곡자인데 여기서는 곡식이란 뜻이 아니라 녹봉 그렇게 쓰인 거예요. 여기 불지어곡 할때 지자는 일지자로 썼는데 실제는 뜻지자로 해석을 하자 그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3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녹봉에 뜻을 두지 않는 사람을 불이득이 아니라 쉽게 만날 수가 없더라 이거지. 그럼 뭐예요? 3년 정도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분명히 그 뒤에 따라올 보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하더라 그 말이지. 근데 이제 그 여기 3년이라는 그 석삼자는 옛날에는 많다는 뜻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해석이 달라지지? 오랜 세월 동안 공부를 하면서 녹봉에 뜻을 두지 않는 사람은 만나기가 어렵구나. 그런 말이지. 근데 여기서 말한 녹봉은 여러분 시대로 말하면 뭐예요? 점수지? 그잖아. 내신이지? 그렇지요? 응? 여름 내내 공부하면서도 내신에 플러스가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하는 거지. 그래서 그걸 믿기로 해서 지금 성행하고 있는 것이 학원이지요. 점수 조금 올려주겠다는 그걸 믿기로 하는 거지. 그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곡은 녹야라. 여기 곡식곡자는 봉곡, 봉록할 때 녹자. 녹자의 뜻이다. 지는 의 당작지라. 여기 일지자는 의심할 의자지요. 의심컨대 마땅히 뜻지자로 써야 되겠다 이거죠. 뜻을 둔다 이렇게 해석하자는 얘기지요. 위학지구이 불구록하니. 위는 할위자예요. 배울 학자니까 배우기를 오래도록 하면서도 불구록하니 녹을 구하지 않으니 여차지인을 이와 같은 사람을 불이득이하라. 쉽게 얻기가 어렵더라 이거지. 얻을 수가 없더라 이거지. 양시왈 수자장지현으로도 유이갈록위문거든. 거기도 써이자가 있고 윗자가 있지요. 그러니까 A로서 B하다 이런 뜻이니까 양씨가 말하기를 수자장지현. 자장은 제자 이름이에요. 제자의 자아가 되었습니다. 비록 자장 같은 현명한 사람으로도 유자는 오히려 유자야. 오히려 여기 간녹 이렇게 돼 있는데 간자가 구할 간자예요. 본래는 방패 간자로 쓰이는데 여기서는 구할 간자로 해석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녹을 구하는 것으로서 질문을 했거든. 논어가 총 20편인데 저 뒤에 가면 자장편이 있어요. 그만큼 자장이 공부를 열심히 했고 나중에 깊은 경지까지, 높은 경지까지 갔어. 자장이라는 분이. 근데 자장이 학갈록한데 이렇게 해서 그런 문장이 있어요. 공자님한테 선생님 월급을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지요?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다고. 그런데 하물며 그 기하자호와 그 자장보다 밑에 있는 사람들은 말할 나위가 없겠다 그 말이지. 자장 같은 뛰어난 제자도 녹 구하는 걸 가지고 질문을 했는데 하물며 그 이하인 사람들이랴 그런 말이에요. 연즉 그렇다면 3년 학이 불지어곡을 의불이득이하라. 그렇다면 3년토록 공부를 하고서도 녹봉에
뜻을 두지 않는 일을 마땅히 얻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거죠.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재활 3년 하게 불지어 구글 불이득야니라. 고군독야라 지는 의당작지라. 미학지구이 불구록하니 여차지인을 불이득야라. 양시왈수 자장지현으로도 유이간노귀문거든 황기하자호암. 연즉삼년하기 불지어구글 의불이득야람.